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부족하죠. 더 나가 보실래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성경에 자신만만한 약속들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건 미래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계속 나와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예수님의 제사장식이 여기 다시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를 지우고 돌아오고 과거를 지우고 돌아오는 바람에 오늘 일어난 일로 유익을 삼아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쪽에 대한 우리는 격려와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오시면 표정이 이렇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찬송을 받으시며 주의 약속 속에서 힘을 얻어 나 이번 주는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진전이 있어야죠. 이건 강요할 것도 무슨 뭐라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음인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기회를 살 기회,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실제적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이 자기가 없이 늘 와서 잘못했다는 말하고 가기 바쁜 그러시지 말라고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8장 전체가 그래서 남은 절수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렇죠. 예수 믿어서 밤낮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형편인데 약속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고통이 없는 현실로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배운다. 잘잘못보다 더 큰 유익.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건 잘못한 것으로 더 많이 됩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제가 잘못했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못난 것들은 잘못한 걸 우기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유익이 생깁니다. 그 신비는 8장 가서 히브리서 8장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열심히 살기로 하는 교회에 오면 웃는 낯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